친구들 안녕. 이 영상 설교를 보고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보립덕교회 그리고 가까운 교회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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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었나요? 네.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여서 맨날 지루하고 똑같다고 혹시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전사님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기도해요.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쪼쪼쪼 바로 이 게임의 이름은 네 잔이 넘칠까 말까 뭐냐면요 이 잔에요 물이 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 이렇게 컵에 준비되어 있는 물을요 뭘로 빨대로 물을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머금고 있다가 이곳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입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이게 넘친다 탈락. 넘치면 탈락. 그래서 내 잔이 넘치.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간편하게 게임할 수 있겠죠? 네. 전사님들이 한번 보여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어떤 게임인지 보고 집에서 한번 해보도록 해봐요. 자, 우리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 에이, 많이. 처음부터 물 너무 많이 넣는데? 과감하게. 떨립니다. 과감하게. 오, 위험한데? 우와, 엄청 많이 넣었어. 진짜 이게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떨리는 순간. 한 방울 한 방울이 너무 떨린다. 우와! 반칙이야. 저기 계속 마시시면 어떻게 해요? 소주분인데. 호로로로. 나 어때요? 우와! 이거 나왔어. 침는 거 아니죠? 아, 조금요. 우와, 대박이다. 완전 이렇게 올라왔어요. 으라차차! 바뀌었다 그러셨잖아요. 다시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 와, 이거 넘치는 거 아니야? 와. 이건, 나 소심하게 해야지. 이게 안 넘쳐요? 우와. 와. 흔들지 마요. 우와, 이거 넘치기 직전이다. 다 손대. 넘쳤어요? 안 넘쳤어요? 이건,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신기해요. 자, 장식해 주시죠. 넘쳤습니다. 넘쳤습니다. 아, 이게. 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내 잔에 넘치치치치치치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예. 자, 우리 친구들 내 잔이 넘치치치치 이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물을 가득 채우고 이 컵이 흐르면 바로 실패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전도사님이 꼴찌하고 말았어요. 전도사님이 잘 조절을 못해가지고 물이 넘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 컵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빨대로 통해서 들어가는 이 물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 마음에 사랑의 물이 가득 찼는데도 계속 넘치고 넘친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너무너무 기쁘겠죠. 왜냐면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요 내 마음에 사랑의 이 물을 계속 넘치고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줄게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넓고 깊고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에서 보니까 그 사랑의 대상, 바로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거냐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을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넓고 깊고 높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넓고 그리고 깊고 그리고 높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으냐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를 사랑해요? 혹시 호감이 가는 친구? 아니면 돈이 좀 많은 것 같은 친구?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 우리는요 이렇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좀 한정적일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정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만 콕 집어서 사랑하지 않아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넓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못하든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다 떠나서요 계속해서 넓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설교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풍선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맞아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에요. 바다는요 눈에 보이는데 끝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처럼요 깊은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것은 또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끔요 우리는 어떤 친구를 사귈 때 가끔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우리는 가끔요 하나님을요 잊을 때가 있어요. 공부하느라 또 숙제가 너무 많아서 친구들이랑 노느냐고 가족들이랑 여행 가느냐고 하나님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다처럼 넓고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높은 사랑이에요. 그것은요 전도사님 생각할 때요 최고의 사랑인 것 같아요. 높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높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실 넓고 깊고 높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그래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요 하나님의 이 우리 친구들을 향한 말도 안 되는 이 넓고 깊고 높은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득가득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결국에 우리 친구들도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내 마음의 사랑이 감사해요.